미안해요. 나 때문에 이런 데서 잠자게 해서. 미안해요. 나 때문에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해서. 아니, 아침부터 여기서 뭐해? 강우가 안 들어왔어요. 뭐? 복순이 그년이랑 밤을 보낸 게 분명해. 아우, 내가 이놈을 정말. 그러니까 앞뒤 좀 생각하고 일을 벌려. 어? 아, 오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놈이 제 집에서 잠이 오겠어? 아니,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? 아, 편은 무슨... 지금 뭐 무슨 편 가를 때야 이게? 아, 정말. 아니, 장모님 밥도 안 하시나? 아니, 언제까지 소파에 계시는 거야? 왜 그래? 밖에서 뭐 하는 거야? 아니, 내 장모님이 밤새 그 소파에 계셔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. 아니. 엄마가 왜 밤새 소파에 앉아 있어? 처남이 안 들어왔대. 그래? 야, 지금 너 그것만 걱정되는 거야? 그럼 내가 뭘 또 걱정해야 되는데? 이것이 어디서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. 애도 아니고 어디서 먹고 있겠지. 친구네 집에 있대는데 대체 친구 누군지 알 수가 있나? 야, 너 저놈 대체 왜 또 저러는 거야? 응? 아니,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전화해서 물어보든가. 안 그래도 그럴 참이야. 아이고, 그나저나 선수촌은 그 집에서 안 쫓겨나나 몰라? 엄마, 밥 줘. 네 장모는 너 밥도 안 주냐? 어? 아, 아니. 우리 최영심 여사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으니까 그렇지. 어?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절입니다. 그래. 사돈댁은 좀 어떠냐? 어떻긴요. 분위기 꽝이죠. 어제는 천안까지 집에 안 들어와서 장모님 지금 또 난리잖아요. 어? 뭐? 이 선생이 집에 안 들어왔어? 네, 이놈 자식을 그냥. 에이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잘 될 거예요. 맛있다. 하루 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틀씩이나 안 힘들어요? 난 괜찮아요. 근데 강호 씨가 힘들어서 어쩌죠? 병원 가서 진료도 해야 하잖아요.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. 얼른 먹어요. 출근해야죠. 아, 그럼 복순 씨는 뭐 할 거예요? 식당도 나왔잖아요. 내가 뭐 갈 데가 없을까 봐요. 걱정 말아요. 오늘 계획은 벌써 다 잡아놨으니까요. 미역국 맛있죠? 얼른 먹어요. 안녕하세요. 밖에 구인 광고 보고 들어왔는데요. 아가씨가 일하게요? 네. 주방 보조뿐만 아니라 요리도 할 줄 아는데요. 주방장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주방 보조인데. 상관없어요.
그럼 여기서 숙식도 할 수 있는 건가요? 나예요. 지금 어디예요? 새로운 식당에 취직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. 아니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? 아니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? 죄송해요 사장님.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. 우리 만나요.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. 식당이 어디예요? 저 사장님. 얼른 말해요. 얼른. 공복순 씨, 누가 찾아왔는데요? 사장님!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?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만요. 그러지 말고 다시 개성 명관으로 돌아와요. 내가 복순 씨가 지낼 만한 곳을 알아봐 줄게요. 사장님이 왜요? 안 그러셔도 돼요. 복순 씨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고 아파서 그래요.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요. 사장님 호의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. 죄송해요. 이 선생 일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말아요. 난 정말 두 사람 관계 몰랐어요. 알았더라면 남주 결혼 절대로 다시 추진하지 않았을 거예요. 알아요. 제가 말을 안 드렸으니 당연히 모르셨겠죠. 오히려 제가 잘못한 일이에요. 그건 복순 씨 잘못 아니에요. 남주가 그걸 알면서도 일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. 남주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.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. 돌아오는 거죠?